손흥민 뜁니다, 뜁니다, 뜁니다. 패스가 들어가야지. 아, 라멜라야. 아이씨. 멜라야, 너는 원터치 하면은 뭐 벌금 내니? 안트워프 원정을 떠난 토트넘이 유로파 조별리그 2차전에서 0-1로 뜻밖의 충격 패배를 당했습니다. 진 것도 진 거지만 경기 내용이 형편없었고요. 주력 선수 누구도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얻은 것 하나 없는 그런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.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벤 데비스의 실수에서 내준 결승골이었는데요. 사실 경기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무리뉴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. 뭐 사실 많은 얘기죠. 선발을 그렇게 짰으니까. 이어서 We got what we deserved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한국말로 하면 졌지만 질만했다. 네, 뭐 이런 얘기인데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. 가장 인상적인 게 저는 이 대목입니다. 오늘 이후로 내 선택은 아주 쉬워질 겁니다. 이게 알리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무리뉴 감독이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나온 얘기인데 정황상 제 생각에는 기회 줄 만큼 준 선수들이 있다. 더 이상 이렇게 기회를 주긴 어렵다.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저는 들리더라고요. 앞으로 무리뉴 감독 선발 짜는 거 좀 봐야겠지만, 뭐 베일이나 알리 같은 선수들, 또 라멜라도 오늘 좀 그랬고. 자, 이날 패배가 충격적인 건 토트넘이 상대를 얕봤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이날 무리뉴 감독은 주말 번리전에서 무려 선발을 9명이나 바꿨어요. 요리스 골키퍼,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경기 레프트백인데 이번에 센터백으로 나온 다시 보직을 바꿨던 벤 데이비스, 이렇게 두 명을 빼고 선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자, 선발 라인업 보시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경기였다. 무리뉴 감독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었더라도 전반 내용이 엉망이었던 걸 보면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뭐 리그 때와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뭐 이 조합으로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뭐 좀 조직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사실 토트넘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두터워졌잖아요, 선수층이.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이렇게 바꿨어도 그렇게 와, 이 정도로 토트넘이 선수층이 두꺼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라인업이거든요, 보시면. 그런데 이 멤버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. 토트넘은 전반전에 이제 벤 데이비스의 실수로 이제 실점을 했는데요. 사실 이 골이 아니더라도 주도권을 상대한테서 잘 못 찾아왔어요. 저는 이게 좀 의외였던 게 지금 벨기에라는 나라 그리고 안트워프라는 도시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거든요. 아,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좀 힘을 더 좀 뭔가 사명감을 줬나? 벨기에 인구가 지금 1100만 명쯤 되는데요. 하루 확진자가 지금 15,000명 안팎입니다. 네, 매일 1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게 벌써 2주가 됐어요. 와, 사망자는 11,000명이 넘고요, 지금까지. 그러니까 전 인구의 0.1%가 코로나로 사망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. 안트워프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요. 인구 50만 가운데 확진자가 지금 6,000명이 넘습니다. 와, 인구의 1% 이상이 확진자니까 인구 1000만 도시로 치면 10만 명이 넘는 수준인 거죠. 당연히 안트워프 선수단에도 확진자가 많습니다.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지금 K리그2 한 팀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도 그 팀 경기 일정을 2주 다 밀어버렸거든요. 그런데 안트워프는 계속 경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. 근데 안트워프만이 아니라 지금 벨기에 리그 많은 팀들의 확진자가 있는데. 자, 토트넘 선수들 벨기에 다녀와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안 나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.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으니까요. 자, 아무튼 이날 양팀 대기 명단 한번 보시죠. 보이십니까? 네, 유로파리그 12명까지 벤치에 대기 명단 이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토트넘 12명 보시면 꽉꽉 채워놨잖아요. 그런데 안트워프는 딸랑 5명입니다. 5-12. 와, 이 안트워프 벤치 휑한 빈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확 느껴지시나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에 이렇게 좀 확실히 토트넘이 못 이겼다는 것이 이런 벤치의 차이에서도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사실 안토프는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공격수가 하나도 없어요, 벤치에. 안토프는 리그 경기 때는 필드 플레이어가 부족해가지고 골키퍼를 두 명이나 나온 적도 있다고 하니까. 아, 참고로 이번에 안토프 입단한 우리 이재익 선수는 지금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. 코로나는 아니고요. 유로파는 등록이 안 돼서 어차피 지금 못 뛰는 상황이기는 하고요. 자, 아무튼 이런 상황이어서 안트워프가 위축된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. 크로아티아 국대 출신의 이반 레코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3-5-2를 아주 유려하게 활용을 했습니다.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우리하고 결승에서 붙었던 일본의 미요시가 이날 오른쪽 윈백으로 나왔는데 잘하더라고요. 골 넣은 이스라엘의 노장 라파엘 로프도 굉장히 돋보였고요. 이 친구 매 경기 지금 골 넣고 있던데. 자, 하지만 와, 수비가 진짜 중원에서부터 후반까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토트넘 분석을 정말 잘했다는 게 느껴졌고요. 일단 측면 쪽에서 레길론
하란드 그렇고 오리에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오버리핑을 정말 속도감을 붙여서 올라오지 못하게 중원에서부터 굉장히 잘 끊어줬고요. 그리고 중원에서 윙크스와 로셀스 조합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뒤에서만 계속 볼을 뱅뱅 돌리게 만들었습니다. 얼마나 이날 안토퍼 잘했냐면 전반전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무려 4명이나 한 번에 교체를 시켰어요. 라커룸 분위기 어땠을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? 아무튼 유로파리그는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한데 혹시 부상자가 나올 수 있어서인지 이제 4명만 바꿨습니다. 경기 후에 무리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와 진짜 화가 많이 났었나 보더라고요. 기자가 하프타임에 왜 4명이나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맘 같아서는 11명 다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리고 후반전 기니까 1명 남겨둔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딱 10분 같죠? 하프타임에 손흥민 비롯해서 이제 4명을 넣고 후반 10분 지나니까 케인 옷을 갈아입으라고 시키더라고. 그러면서 이제 결국 후반 12분에 해리 케인마저 투입이 되면서 교체 카드를 다 써버렸던 무리뉴 감독입니다. 전반전 라인업이 1.5군 내지는 2진급이었다고 한다면 후반전에는 뭐 이렇게 4명을 넣으면서 케인 빼면은 뭐 거의 이제 1진급으로 바꾼 거였죠, 애초에. 근데 물론 에릭 다이어하고 은돈벨레는 아예 원정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. 그래도 안 되니까는 이제 케인까지 투입을 한 건데 와, 뭐 진짜 경기 진짜 똥망이었습니다. 이게 참 이렇게 변화를 준 후반전도 변화가 없었어요. 경기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엉망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전반에는 그나마 유유슈팅이 두 개라도 있었거든요. 근데 후반에는 여러분 유유슈팅이 빵개였습니다. 예, 하나도 없었어요. 손흥민하고 케인을 다 투입했는데도 유유슈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토트넘입니다.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손흥민, 케인 휴식도 못 시켰죠. 아 이거 진짜 손흥민은 매 경기 쉬질 못하네요. 케인은 지난 그리고 유로파리그 쉬었으니까 이번에 벨기에 원정까지 다녀가는 것도 그런데 이번엔 또 이제 45분씩이나 뛰었으니까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50분 뛰었죠. 상대가 거칠어서 가격도 당했었고 이 벨기에 18분 자식 벨기에 18 이 자식. 오히려 안투어프가 결정적인 찬스를 두세 개를 놓쳤기 때문에 이거 토트넘이 0-3으로 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안투어프 결정력이 좋았다면 진짜 개망신 당할 수 있었던 시합이었어요. 참고로 안투어프가 잉글랜드 팀을 꺾은 것은 1975년 이후로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역사를 썼네요 진짜 레코 감독. 아, 이 레코 감독이 대단한 게 2년 전에 브리회를 우승시켰던 감독이거든요. 근데 중동 갔다가 돌아와서 안투어프로 맡았는데 이 팀 만년 중하위권 팀이에요. 왕년에 우리 설기현 감독도 있었던 팀이고 근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벨기에에서 별로 이렇게 성적을 잘 못 내는 팀인데 작년에 이 팀을 4위로 이끌었고 올해는 지금 1위로 이끌고 있습니다. 주목할 만한 감독이에요. 아무튼 경기 끝난 뒤에도 무리뉴 감독이 분이 안 풀렸나 봐요. 이분이 인스타 요즘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. 끝나고 인스타 바로 올렸는데 아, 저희도 왜 이렇게 웃기죠? 이번 원정 갈 때도 이렇게 찍어 올렸던데 제 비행기 타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연기잖아요. 남이 찍어주는 거니까. 근데 누가 자기 찍게 한 다음에 멘트를 이렇게 넣어 올렸는데 그때도 이번에도 경기장 떠나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네요. 졌지만 질만한 경기였다. 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빡쳤길 바란다. 내일 훈련은 오전 11시야. 이거 아니 감독이 인스타 열심히 하는 건 낯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? 옆에 가방에 이니셜로 이렇게 JM, 조세 무리뉴 가방에 이름 새긴 것도 재밌고. 아무튼, 뭐, 패배 이유에 대해서는 뭐, 제가 걱정하는 건 좀 피로 누적이에요. 이게 좀 이동이 많고, 또 리그 경쟁이 워낙 좀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매 경기 지금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텐션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부상이 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. 게다가 지금 뭐, 케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매 경기 한 번 이상씩 꼭 부상을 당하고 있어서.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다 밀리면서 지금 이제 매주 네 일주일에 두 경기씩 해야 되고 또 11월 중순에 또 A매치 있잖아요. 이때 또 손흥민 선수 한국 대표팀 합류를 해서 물론 오스트리아 유럽에 사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은 덜합니다만은 좀 많이 오늘 경기를 보니까 지친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네. 그리고 라멜라 끄는 거 여전하고요. 베일하고 알리는 정말 폼이 너무 떨어졌더라고요. 가레스 베일에 대해 저는 그래도 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리뉴 감독 멘트 있잖아요. 앞으로는 결정이 좀 쉬워질 것 같다고 했던 거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. 네. 지금 기회 주고 폼 올라오는 것을 실전에서 기다려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.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토트넘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과의 리그 홈 경기입니다. 월요일 새벽 4시에 하는데요. 입중계 당연히 진행을 하니까 꼭 보러 오시고요. 다음 주 유로파리그는 금요일 3시 이번에는 불가리아 원정입니다. 주말 경기부터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 다시 가동되기를 기대하고요. 여러분 지금까지 손흥민이었습니다. 꿀빵.